청담문도회를 이끈 문장으로 현대 한국불교 복지와 교육불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진불장 해성대종사 4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문도들은 평생 고무신을 신으며 출가자 본분을 지켰던 해성스님의 수행과 포교담을 기억 속에서 꺼내며 큰 스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박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외침을 당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8만 대장군을 생각하는 불사를 통해 그 공덕으로 나라를 지키는 호국어 불교로 크게 기여했으며 결국 온 국민이 국난 타계를 위해 불심으로 뭉쳐 기도했기에 호국 불교 중심으로 외침을 밀리쳤던 것입니다. 큰 스님의 생전 육성이 법당을 가득 채우자 제자들은 눈을 감으며 상념에 젖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봉행된 진불장 해성대종사 추모다례제. 해성 스님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모셨던 불교 정화의 상징 청담 스님의 영정 아래 새하얀 지방이 스님의 빈자리를 대신한 것도 어느새 4년이 흘렀습니다. 청하옥군대 진불장 해성대종사님께서는 정멸궁에서 잠시 잠깐만 머무르시다 갈 길 잃은 중생들 위해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를 법등을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해명복지원 건립 등 불교 복지를 비롯해 밖으로는 학교법인 청담학원 설립, 안으로는 중앙승가대 4년제 인가를 통한 인재불사까지. 대종사의 60년 수행길은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제자들에겐 한없이 다정하고 검소했던 검정 고무신 스님이었습니다. 상좌 대표 자격으로 영전에 헌양한 호국지장사 주지 도우스님은 한여름에도 가사장삼을 수한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모습과 겨울날 한결같이 스님의 발을 지킨 검정 고무신을 떠올렸습니다. 재행무상 불방일정진, 모든 것은 덧없으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스님의 유훈은 상좌들의 가슴 속에 철필로 새겨져 남았습니다. 저녁에 이제 퇴근하실 때까지 그 가사장삼을 그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그 장삼을 벗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 한 가지를 보시더라도 평상시에 항상 그 추운 겨울에도 검은 고무신 신으시고 모든 어떤 스님들의 그 검소함에 사표가 되지 않으셨나 싶고. 해성 대종사가 설립한 청담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휴학 후 복학을 막았던 교사들에게 사람 가려받지 말라고 훈계한 대종사 덕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개인적 일화로 공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태원 스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기도하라, 중도 힘들면 기도하라고 했던 스님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스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 말이 꼭 하셨던 말씀이 기도해라. 신도들도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도 어려우면 중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선사 회주 동강대종사는 소를 훔쳐간 인민군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해성대종사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총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누구도 거기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지혜를 발휘해서 따라가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불교 발전에 헌신한 해성대종사의 삶은 남은 이들에게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중생과 호흡하라는 과제를 안겼습니다. 인재불사에서 미래를 찾은 해성대종사의 삶과 수행은 오늘날 출가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교계에도 큰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